그럼 이 효과는 무엇이냐? 아주 어머님들 편하게 듣기,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역류 효과를 누리면서 문해력을 키운다. 근데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어머님. 역류 효과라는 것이 뭐냐? 영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그래서 물론 당연히 역류보다 저희 프로그램 훨씬 좋죠. 역류는 아무래도 아웃풋을 굉장히 신경 쓴 기관이기 때문에 아이들 발달을 거슬러서 허리가 개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이들의 연령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들을 이제 스토리와 파닉스를 함께 녹여내서 아이들이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